자, 이번에 제가 하는 모델분은요, 지금 여지껏 세미나 하면서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머리가 제일 짧으세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머리는 안 했는데,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금 탈색을 하셨대요. 탈색을 하셨고, 염색을 하셨고, 모발은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또 경화도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온 다음에,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님이 와셨을 때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약을 도포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샴푸를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뭐 에센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트리트먼트도 될 수 있고 뭐든 이제 실리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빼주기 위해서 저는 샴푸실에서 시범 방치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샵이 1인차인데 샴푸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그냥 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자식 샴푸 있잖아요. 샴푸에서 10번 방치했다가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를 도와서 도와주신 우리 또 방학 원장님도 계신데 해서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방치하고 나올게요. 오늘 다 봐도 되고 똑같은 색깔로 쓰니까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눴었어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탈색 모발에 쓰는 PB예요. PB에다가 제가 이렇게 세펌프를 넣을 거고요. 나머지 제가 보니까 염색으로 인했다 그래도 자 C2에다가 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술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장님 자 위험한 데는 제가 빨간색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손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탈색된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요?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포프를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요. 위험한 부분들은 원장님 딱 봐서 자 이렇게 PB는 원장님 무슨 얘기냐면 얘는 더 이상 연화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부터 네, C2 건강 모펌제로 해서 다 도포를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할까요? 자 모발은 저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실래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 원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 PB를 발랐잖아요. 자 봐봐요. 여기는 제가 지금 건강모약을 발랐어요. 여기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두지 마세요. 쭉. 그래서 얘도 일단 뒤로 넘기겠습니다. PB하고 바로 C2. 네, 그러니까 한 판넬에서도 여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탈색이 아니라 이 부분은 또 건강하거든요. 염색을 했었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만 PB 발랐다가 위에서 같이 그냥 저는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손상모 발라놓고 뭐 건강모 발라놓고 10분 있다가 손상모는 냄새만 맡으면 되니까 바로 해서 이렇게 스친다는데 손상모도 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B를 발랐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 얘는 모발이 아무리 손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얘를 경화를 해서 연화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연화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얘를 빼줄 것이냐 넣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유니온 롯도 있죠. 롯으로 이렇게 감아놓으세요. 고무줄. 이렇게 해서 감아주세요. 뭐요?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열처리 할 거예요.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컬피스를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게 연화가 됐다 안 됐다는 원장님 얘로 딱 됐을 때 얘 리치만큼 얘 굵기만큼 따다닥 나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뤄졌어요. 그쵸? 자 원장님 여기서 생각해보면 연모인데
손상이 있었어. 근데 건강보험 품질을 넣었어. 그럼 반드시 얘가 환원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게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환영을 드렸어요. 어때요 언니? 늘어졌어요. 얘가 이게 서요 안 서요? 안 서. 서야 되는데. 그죠? 이제 또 세워봐야지. 세워볼게요. 이게 끊어졌나. 손상이 있다고 손상제인 펌제를 쓰게 되면 100% 실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카의 미친년아 강곱슬 펌제 C1 pH 9.5짜리에다 샤워를 교차하게 준다는데 손상이 많아서 보통 손상이면 원래 샤워 한 번만 넣으세요. 손상이 좀 심하다 그러면 샤워 두 펌프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일도 오일하고 케라틴하고 이렇게 잘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두 펌프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 한번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pH 9.5짜리를 제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네. 아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원장님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원장님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만져보실래요? 느껴봐야 돼. 다 만져보세요. 다 만져보세요. 자, 여기서 원장님 제가 한번 다시 도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누글누글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신선한 pH 9.5짜리를 도포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다시 만져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실패 볼 확률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피트크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장님도 무섭죠? 만져보세요. 걷어내거든요. 그죠? 그쵸? 어때요? 자, 여기도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경화가 아니라 그 이제 연화가 이제부터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큐티클층, 그러니까 크리넥으로 연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녹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제 8.0짜리를 넣었는데도 누글누글 했었는데 그래서 미친 연화가 된 거예요. 이름이 빗질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 그래서 5분만 시간 타임 5분 눌러놔. 네, 2차 연화, 미친 연화 후에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아까는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연화가 돼서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제가 마술을 부린 게 아니고 이렇게 2차 연화에서 어떻게 연화가 되는지 2차 연화에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서요. 똑바로.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네. 찰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원장님 세워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창문을 다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요. 그죠? 그죠? 매듭을 지어보는 방법은 어떤가요? 이제는 다 해보셔도 돼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원장님들이 해볼 수 있는 테스트는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이제
원장님 이렇게 만져봐도 이제 연화 됐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요 느낌이 올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죠? 뭔가 꾸덕꾸덕한 연화가 됐다라는 느낌을 알겠어요? 지금 통통한 느낌? 원장님. 순해. 조금만 더 있으면 스펙 바꾸지? 그렇게 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탈색이 됐다고 난 무서워. 그죠? 그래. 혹시 Thank you.
오시면 무조건 내 손이 갑니다.
아트층, 그러니까 방울소매이 아니라 매니아층을 만들어갑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방울소매는요, 더 싸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는 데 가시는 거거든요. 나한테 위치에 맞춰서 매니아층을 만들면요, 내가 무엇을 하는 몇 시요? 5시 40분. 한 등 기다려주라고. 한 등 날라가고 저 단수 내리잖아요. 이거 나면 얘가 조금 쉬워. 아니 그러면 내가 연락을 받는데 걸고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뭔가 모르게 와인딩 막으로 거꾸로 보내요. 엄마가 아직 안 된다라는 생각이 샤워실에서 치욕을 한번 드는 거예요. 회사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사죠?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연락과 굉장히 많은 이해 되셨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게 길잖아요. 저는 금방 빨리 공부가 돼야 돼요. 아이돌이 딱 다르다 그러면 일단은 수분이 빨리 공부가 되면서 해야 얘가 털이 탄력있는 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도 정리가 되겠죠. 예시처럼 정말 스타일 배우고 싶어. 나는 연말을 배우고 싶어. 우리가 방법을 통해서 제가 특강 준비할게요. 짧은 머리 하고 싶어. 롱 머리 하고 싶어. 주말스타일 배우고 싶어. 남자 머리 하고 싶어. 그러시면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개, 열 하나. 그죠? 원장님 아예 차라리 이렇게 굵은 거 말고 좀 땡그랗게 말아요.